21세기로 우리들이 들어섰을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새천년에 대한 모습이 정말 많은 예측들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예측도 있었고 부정적인 예측도 뒤섞여 있었는데요. 지금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죠?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마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소식들이 손바닥으로 실시간으로 모여들게 됐고, 그리고 거꾸로 지구촌 어디와도 연락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죠. 교과서에서만 나오던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했고, 그리고 과학기술은 우리를 점점 더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석유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발생했었는데요.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한번 기름값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유가는 정말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건은 2000년대 이후에도 많이 발생했지만, 석유에 대한 문제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죠.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석유 문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대체, 예, 좋죠. 좀 더 많은 에너지 생산,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때 대안으로 좀 더 많은 유전을 찾거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채워줄 더 많은 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채워줄 방법,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방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것에 관한 예들과,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적당한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PPT를 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계라던가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아까 시연회에서 보셨던 로봇들,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앞뒤 더긴 기간 동안은 우리는 이렇게 자연 속 생태계에 살아가는 하나의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분명 어떤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커다란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강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분명히 한정돼 있죠?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자연상의 많은 생명체들이 이러한 모델을 따르고 있고, 그것이 보편적인 진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그 경향을 볼까요? 어때요? 인구 증가 곡선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가요? 아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이미 60억 인구가 지구상에 있고,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더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2011년 10월 31일, 10억 명의 사람들이 더 탄생했습니다. 70억 명의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바글바글 되고 있어요. 놀랍죠? 분명히 우리가 가진 건 한정돼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쓸 수 있는 게 늘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러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던 우리의 방법들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은 바로 농사와 사육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의 고기, 곡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었고 식량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고 그 결과 이렇게 하늘을 찌르면서 자라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같이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농장에서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곡식을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소는 원래 무엇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죠? 풀. 예. 답을 알고 계시네요. 소는 풀을 먹기 위해 진화한 동물이지 곡식을 먹기 위해 진화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곡식을 먹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먹이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의 뱃속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생각해보면 제 뱃속, 여러분들 뱃속, 많은 동물들의 뱃속에는 세균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이런 대장균들이 많이 살면서도 우리는 건강하죠? 왜냐면 이것들은 병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곡식이 들어간 소의 내장에서 자란 대장균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이러한 병원성 대장균의 80%를 소에게 곡식이 아닌 원래 먹던 풀을 먹이는 방식으로 사육을 하면 박멸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80%의 대장균, 즉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의 80%, 이 80%의 질병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소를 살찌우는 데만 급급해서 소에게 먹이지 말아야 될 것을 먹였죠. 2000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 중 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신종플루의 전 세계적인 창궐. 과연 소에게 곡식을 먹이기로 결정한 우리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요? 예, 고민들은 각자 해보시면 분명 답이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넘어가죠. 우리 집안에는 물건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과정에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고 보시는 것처럼 컵펫, 나무바닥, 그리고 앉아있는 의자, 리모컨. 우리는 정말 주변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의 물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생태계에서의 탄소의 순환입니다. 한정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면 재활용이 잘 되어야겠죠. 그래서 보고 계신 것처럼 그림의 곳곳에는 원이 있습니다. 화살표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면서 숲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물에도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운데 우리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향입니다. 우리가 탄소를 사용하는 경향은 어떻죠? 먼저 뭘 하죠? 땅속에서 캐죠. 채굴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불린 다음에는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하죠. 이건 순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일방향성으로 흐르고 있어요. 땅속에서 꺼내 쓰고 공기 중으로 버리고. 어떻게 됐죠? 예,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고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들의 양은 점점 늘었습니다. 자원 고갈,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 전혀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두 문제가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생태계의 물질 순환,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핵분열 반응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반응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 물질이 사라지고 다른 물질과 방사능이 생겨나죠. 우라늄이 깨지고 더 작은 원자와 방사능이 생기는 과정. 석유와 마찬가지죠. 사이클이 아닙니다. 이러한 핵 반응을 사이클을 이루려면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예 물질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거의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라늄이 사라진 만큼 방사능이 등장하게 되었죠. 고에너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 뭐가 있을까요? 재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그렇죠.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잘 모아서 한 곳에 보관한다. 이것 말고 해답이 있나요? 후쿠시마 사태, 이런 원자력의 공포, 방사능의 공포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한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예가 있어요. 바로 에너지 얘기인데요. 에너지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유럽에서 열심히 연구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진인데요. 석유 문제, 우라늄 문제, 방사능 문제, 환경오염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답, 종합적인 해답으로 우리는 대체에너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대체에너지가 만병통치약일까요?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인류가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이라는 현상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개념 자체가 1960년대 이후에서나 사용하게 된 그런 개념입니다. 50년가량 된 개념이죠. 놀랍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석유를 쓴 역사는 더 긴데 말이죠. 우리는 초창기에 그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지 못했고, 지금 지구는 석유 때문에 버릴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볼까요? 아까 보셨던 풍력발전, 이것으로 우리의 에너지 수급이 모두 충당되었다고 해봅시다. 바람에서 에너지를 끌어오게 되었는데, 자, 그럼 분명히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람은 원래 지구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적도 부분은 열이 낮고 극지방은 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어떻죠? 적도는 덥고 극지방은 춥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열적 불균형이 더 심해지기 전에 해소를 해줘야겠죠? 그 중간 매개체가 바로 바람입니다. 뜨거운 부분의 열을 찬 곳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지구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바람, 그 에너지 순환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풍력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에너지 균형은 깨질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지구 전체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 사람들 중 일부는 분명 제게 이런 얘기를 묻고 싶으실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게 가능하겠어?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들겠어? 너무 극단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심각한 가정을 한 건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과연 허풍일까요? 아니면 풍력 에너지에만 한정된 그런 대체 에너지 일부분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글쎄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낮게 개선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예들처럼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활동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에 대한 훌륭한 예시는 이미 우리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조화롭게 평형을 이룬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내재된 패러다임,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